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로 5분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봉순 농사님을 모시고, 이번에 조금 저희 강남로 5분의 의뢰가 좀온 사건인데, 이게 다툼이 좀 있는 사건입니다. 뭐냐면, 공거사직이냐, 부당해고냐. 일단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경 설명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고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우리 대전에 있는 한 고객이 저희한테 상담을 오면서 이 사건을 의뢰를 했습니다. 한 2주 뒤에 심판회의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대편은 이제 노무사를 선임해서 싸우고 있다. 이게 어떤 건지 하면은, 재무부서에서 근로자를 고용했고, 근데 이 경력직으로 고용을 했는데, 뭐 기본적인 어떤 재무 지식이 없고, 또 제출한 서류도 약간의 좀 아닌 거를 제출해 가지고 굉장히 혼돈을 준 그런 내용도 있고 해 가지고, 이 근로자하고 충분히 얘기를 통해서 이제 스스로 사직하겠다는 그런 것을 이제 녹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녹취 자체도 본인이 동의하는 그런 상황에서 녹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같이 근무할 수 있다 하니까 이 근로자도 동의했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양측 주시면 사익서 제출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이 근로자는 사익서를 제출 안 하고 회사는 고용관계를 종료를 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근로자가 공고사직을 수용하고 이제 더 이상 뭐 문제제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됐는데, 약 이제 3개월이 정도 지나가지고 그 공인노무사를 통해서 부당해고 부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 녹취록에 있는 내용으로 회사가 사직을 권고했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서 동의했다, 이런 내용을 이제 녹취록을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본 공인 노무사한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해서 설명드린 거는, 그러니까 노동법에 있는 모든 법적인 절차는 서면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그게 서로 의견이 다를 때에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녹취라는 것도 사실 서면 동의도 인정을 하지만은, 이 녹취를 하는 배경이나 또그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게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처음부터 근로자가 본인이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고 회사의 설득에 넘어가서 이제 구두로 한 건데, 그런데 이제 근로자가 이제 동의를 했고 제출한다고 했는, 그 사익서를 제출한다고 했는데 제출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벌써 마음이 바뀐 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어떤 서면으로 동의하지 아니한 이러한 내용은 정당한 해고라고, 그러니까 권고사직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서로 동의하에 내보냈다고 했는데, 3개월 지나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고당한 차원으로부터 받았다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절차상에 사실은 이제 사직서를 문서로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누락시킨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녹취라는 게 사실 서로 동의하에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자기는 부당해고를 당했다 하면 이제 그거를 이제 사실 다툼이 좀 있는 사건이네요.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전문가로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좀 예상이 되시는 건가요? 예,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이게 판정으로 가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 해고 사건에 대해서 심문하고, 그에 대해서 심문회의를 열어서 결론을 낸다고 하면은, 거의 그 부당 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를 자문한 거는, 이 근로자가 구두로 동의한 것도 사실상, 그것도 노동법에서는 효력이 미흡할지 몰라도 민법적인 효력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해서 가급적 노동위원회에서 합의로 종결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 근로자도 이 회사에서 계속 근로를 못한다는 건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어떤 노무사 수임 비용이나 또 기본적으로 이제
이분들이 좀 생각하는 그런 거 고려하고 해서 한 최대 3개월, 한 2개월 정도로 합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판정을 받게 되면은 벌써 5개월이 흘렀기 때문에 5개월 징금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가급적 한 그러니까 2개월에서 3개월 내로 합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사실 이런 사건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실무자가 많은 교훈을 삼을 수 있지만 참 뼈아픈 사건입니다. 반드시 그 이길 수 없는 사건을 끝까지 가서 판정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시간이 5개월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해고할 수도 없는 거고, 다시 해고한다고 하면은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주고 다시 이제 해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만 너무 고통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동위원회에서 가급적 그 화해 조정을 신청을 하고 그래서 화해를 통해서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게 그 회사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 사건이 가져가게 되면은 입증 책임은 회사에 있는데 그러면은 이 구두로 약속한 것도 이제 그 본인의 어떤 진정한 그 해고, 그러니까 진정한 공고 사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사실상 그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그 전후 문맥이나 회사가 설득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한마디 했다고 해서 이게 진정한 근로자의 뜻은 아니고 그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어떤 의사표시를 한 건데, 근데 또 그 상황이 달라져가지고 부당했고 법적으로 이제 청구할 수 있는 그 시간 내에서 다시 마음이 바뀌었다 할 때에는 이제 서면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번복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직원이 이제 처음 채용될 당시에 서류를 이제 그 회사에 제출을 했는데 그 서류 중에 본인이 아닌 거, 본인 거가 아닌 거를 제출하고 이러한 그 처음에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뭐랄까 그 솔직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회사가 이 친구를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창작이 될까요? 예, 그래서 사실상 합의하는 그 마당에서는 그 구두로 동의했다. 이 근로자가 어떤 회사한테 신뢰를 잃게 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회사가 100% 그러니까 금전 보상하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좀 합의하는 중요한 어떤 잣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심판의 결과로 가게 되면은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근로자가 해고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는 게 법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받다든지 아니면 그 서면 통보가 있는 그러니까 해고 통지서를 이제 전달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담당자가 이제 어떤 업무가 미흡해가지고 어떤 서류 정리를 끝까지 해놓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렇게 회사가 피해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실은 문서로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사실 이게 노동법이나 이런 전문 지식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회사에서 마무리 처리를 잘 못한 부분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했기 때문에 나갔는데 또 그 나중에 뭐 한 두 달이나 석 달 지나가지고 부당해 구제 신청했다 가져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입증 책임은 회사에 있기 때문에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은 부당한 해고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복직하고 그 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사 담당자들은 반드시 노동법에 관한하는 모든 게 서면으로 작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서면으로 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 그리고 교부를 해야 되고 또 임금 줄 때도 서면으로 그 임금명세서를 지급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노동자비 있을 때 단체배약도 이렇게 녹취를 해서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서면을 작성하고 그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지 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 여기서도 그 서면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퇴직합의서를 작성했을 때 그 퇴직합의서하고 내용만 있으면은 그게 문서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본인 사인을 해야지만이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권고사직 이 그 해고 사건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면이 없었기 때문에 회사가 좀 문제가
있고 좀 약간의 손해를 보면서 합의를 해야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사에서는 이런 서면으로 모든 것을 갖춰놔야 된다. 입장 책임은 회사한테 있다. 이런 것을 명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말씀이 참 그 이런 그 많은 비슷한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자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